오늘 새벽 대구의 한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.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불과 1분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. 손은민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대로변에 있는 금은방으로 걸어옵니다. 검은색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손에는 둔기를 들었습니다. 남성은 망설임 없이 둔기로 여러 차례 유리문을 내리치고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어 진열장을 부수고 그 안에서 귀금속만 집어갔습니다. 보안업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절도범이 달아난 뒤였습니다. 유리문에는 방탄필름도 붙어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절도범이 출입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뒤 도주하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대로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어서 주변 상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. 밤에도 험하고 도로도 넓어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훔쳐간다거나 생각도 못했지요. 도난당한 귀금속은 10여 점으로 피해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절도범은 범행 후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도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특수 절도 혐의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